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? 예, 54년생입니다. 내년이면 환갑. 근데 보라색 모자와 통기타와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. 멋쟁이세요. 어떻게 슈퍼스타K에 나오게 되셨어요?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. 네, 이제 이미 퇴직을 하셨나요? 네, 정년 한 2년 남겨놓고요. 그때 못 나오면은 음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. 조금씩 나왔습니다. 아, 퇴직을 앞두고 예, 예. 음악 하시려고 나오셨다니까요? 예, 한 2년 정도. 네. 네, 어렸을 때 밴드도 했었고 그거를 다 못 이루어서. 그때 당시에 왜 음악을 계속 안 하셨어요?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집사람이 좀 먹고 살자. 아내 되시는 분 오셨나요? 제 집사람하고는 한 사별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. 이렇게 일찍. 네, 아파서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. 서운하죠.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소명해요. 좋아했던 여자니까.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니까. 투병 생활을 한 3년 했나? 되게 힘들었어요.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서 아주 명언을 남기고 갔어요. 내가 맨날 고민하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잘해서 잘 살 준비, 나는 정말 잘 죽는 준비, 이렇게 딱 구분시키는데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정신 냈을 거예요. 서로 괴로워하지 말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. 최근에 저 집사님에서 메시지를 주고 갔더니 저기 있었어요. 많이 웃으면서 내가 같이 못해주지만 잘 해봐라. 역시 네가 평생 바라는 거 아니야.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마지막 다시 열심히 해봐라. 이 영상을 볼 수는 없겠지만 25년 전에 처음 했던 말,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다시 언젠가는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상단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. 보고 싶으시겠어요? 정말이죠. 예. 많이 보고 싶죠.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웃고 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. 여보, 그때를 기억하오. 막내 아들 대학 시절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. 여보, 그때를 기억하오.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망원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이제는 모두 말라. 너 그 눈물을 기억하오.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
다시 못 올 그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. 여기 날 혼자 두고 너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지금 이 안의 신세연은 여전히 울고 있느라고 못 넘어가고 있어요.